왜 한국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도 요새는 불문학과가 없어지고 무슨 실용학과로 다 변해. 저도 영어를 전공하고 불어도 그 정도였는데 문사철, 문학, 리터라티, 이스토아, 알죠? 네, 그렇죠. 이게 점점 인기가 없어져. 근데 프랑스는 그게 상당히 강한 건 알고. 그렇죠. 보세요, 요새 한국어 얼마나 두고 있는지 저기 프랑스에서. 네. 인기가 없어지는데. 네. 알고 알고 있어요. 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질문하신 게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코멘트인 줄 알았고요. 역시 질문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Donc c'est effectivement c'est une question très intéressante.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도요 상당히 많이 섭섭하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드디어 불어 자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덕분에 앞으로 불어 세계적으로 불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고요. 저기 상당히 좋다고. 다만 한국에서 맞아요. 요새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출생률 문제 있고요. 일단 또 나라적으로 불어에 대해서 왠지 투자하고 싶은 건가요? 아시나요? 혹시 저기 수능까지 프랑스 불어를 택하신 분들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Non, justement, justement, justement. Bien, bien, Jongdo. Changna, n'a nié, j'ai comme j'ai gâché, j'ai gâché, j'ai gâché, j'ai gâché. Non, il s'en. 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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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dis, bon, 3000 명 정도? Vélu quoi, gâteau? Yakéo, Ponika. Sensenim, arabe, arabe, oh, t'es caché, bon, de l'immiam, bien. 3만 명 이상. 아니요, 선생님 여기서 집중합시다. 불어 3천, 저기 3천만 명. 지금 아랍 유창하게 할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한국에서? 없어요. 수능 급의 아랍 레벨 어떤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뭐 저거 저거 뭐 기본적인 말. 불어 수능 좀 더 높아요. 결국 수능 따기 위해서 학생들이 뭐 하시나요? 아랍어 시택해요. 왜요? 쉬우니까. 수능 쉽게 달 수 있으니까. 이런 엉뚱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그리고 수능 땡!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결국 아랍어 택하고 수능 딱 다는 거예요. 불어 왜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기 엄청 큰 살이 시작부터 확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아니면 사실은 저기 아시다시피 우리 프랑스 대사관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불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게 이젠 저기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뭐 다른 과목도 불어로 가르치려고 하고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려고 해요. 수학도 이젠 뭐 불어로도 하자고 뭐 저기 하여튼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불어를 불어를 택하셨던 학생들 위해서 밝은 미래를 좀 비춰줄 수 있게끔 다양한 것들 엄청 많이 진행하는 거예요. 네, 나라적으로 또 뭐가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끼기에는 무관심. 무관심. 이젠 그것도 이런 과목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각도대로 이 문제를 본다면 물론 예, 문학 사라지고 있고요. linguistic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사라지고 있어요. 아까 그 은퇴하신 그 교수님의 말씀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옛날엔 자기가 linguistic 아주 높은 수준대로 가르쳤었지만 이젠 자기의 수업 시간에 아무도 안 온다고 투덜거리고 계셨어요. 이젠 다만 시대맞게끔 과목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끔 중요한 과목 있지만 가끔 약간 좀 더 뭐 쓸데없는 과목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덜 쓰이는 그런 과목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에 대해서 작업하면서도 새로운 과목 개발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것들 학생들의 원하는 대로
근데 학생들도 너무 많이 듣지 맙시다.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요. 어떤 과목 해줄까? 그럼 별 이야기 다 나와요. 오케이, 그럼 해준다? 그럼 그 다음 학기에는 아무도 안 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상의해서 정해야 될 텐데, 과목 색깔도 세대, 시대에 맞게끔 변경시킨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주세요. 네. 그 지금도 프랑스의 바칼레오리아는 철학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그렇죠. 예. 나는 그것을 국내에 와드리죠. 그렇죠. 맞아요. 한국에서 없나요? 네, 제가 미안해서 우리 없어요. 교수님이 이제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프랑스 대사님한테 좀 권해요. 여기 프랑스 우리 젊었을 때는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영화 보고 참 그게 즐거움이었는데 여기 프랑스 문화원에서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만 해도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 맞아요. 영화도 보여주는데 요새 근데 물론 프랑스가 피트레르만 무지무지하게 그 아직도 악티브하면서 그래서 좀 프랑스가 지금 영어하고 서로 이제 있잖아요. 영어가 이제 기세에 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사관적으로 그런 걸 너무 열정 있게 계속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엉뚱한 아까 아랍하고 관련된 그 엉뚱한 그것들 보면 다들 더 이렇게 힘이 빠지네요. 도대체 왜? 목표가 뭐예요? 그 점수만 그렇게 중요하는 건가? 뭐 미래 비전도 없으면서도 이런 것들 보면 좀. 예전에 제 토박. Avez-vous d'autres questions?